전국 곳곳에 조직을 두고 훔친 휴대전화를 모아서 중국 등 해외로 팔아넘긴 일당이 적발됐습니다. 붙잡힌 사람만 200명이 넘습니다. 송지혁 기자입니다. 털고 털고 또 털고. 10대 2명이 망치를 들고 휴대전화를 훔치는 데는 1분도 긴 시간입니다. 15초, 20초. 손 달려고요. 이렇게 훔친 휴대전화는 일부 택시기사나 인터넷을 통해 작물업자에게 넘어갑니다. 중국의 유명 대학교 유학생 24살 이모 씨 등은 지난해 11월 전국적으로 휴대전화 매입 조직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. 이들은 휴대전화를 산다는 광고를 포털사이트 블로그나 스마트폰 앱에 올렸습니다. 전화는 하루에 뭐 2, 300통 이상씩 오고 그중에서 이제 골라서 추려서 가도 이제 한 50개 정도는 갑니다. 당장 2, 30만 원이 생긴다는 유혹에 중고등학생과 회사원 등 평범한 사람들도 쉽게 넘어갔습니다. 이 중에는 깜빡 놓고 간 시민들의 휴대전화를 팔아넘긴 지하철 공익 근무 요원도 있었습니다. 이렇게 모인 휴대전화는 중국과 동남아 등으로 팔려나갔습니다. 여행자 편에 실어보내거나 특송화물을 이용했습니다. 이 씨 등이 지난해 11월부터 밀반출한 휴대전화는 2,500대. 시가로는 20억 원어치에 이릅니다. 경찰은 이모 씨 등 13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200여 명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. TV조선 송지욱입니다.